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 되고 여기가 완전 세계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그 영채님을 알고 그걸 받고 그리고 정말 영채님 안에서 하나 되는 자기 본성을 회복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죠. 스승 국가가 된다는 거 그건 확실해요. 그게 언제 시기인지 어느 때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계기로 일어날지는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기쁨을 줘야 되니까 음식도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 막 그러니까 아주 대충 큰 맥락에서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몇 차례 이제 고비도 있고 우리가 재밌는 일도 많이 걸리고 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큰 어떤 그게 계기가 폭발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증폭제처럼 팍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 영체만이 그냥 팍 알려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도 그래서 많고 바로 여기 모든 걸 적고 이제 들어올 때도 그거는 있었어요. 앞으로 인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지금이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 누구나 인간은 지금은 한 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돈, 권력, 명예, 뭔가 남의 위에 지배하고 막 뺏고 막 나 잘난 척하고 막 남을 갖다 무시하고 막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상위권이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집중하고 달려가는데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고 누구나 다 기뻐하고 노래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그때는 그거가 구체화되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만 알고 그래서 세상에 가장 기쁨을 주는 존재가 이제 연예인이나 무슨 운동선수나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깨달은 도인들이 정말 기쁘게 해주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깨달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마음 공부를 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의식혁명 시대가. 그걸 알고 왔었죠. 본래가 얘기해서. 알고 왔고 제가 영채님을 모시면서 뭐를 뚜렷이 알았냐면 어떤 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대 전체가 강물이 흐르듯이 그냥 모든 게 모든 사건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협력해요. 하다못해 코로나조차도.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그래서 이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꿰어 맞춰주듯이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든 바람 한 점이나 햇빛 한 줄기조차도 완벽하게 본래가 다 조정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 끌고 가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태어나고 여기 오고 우리 아기들을 만나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 다 그 일이 일어나야만 됐었다는 거. 그게 다 계획하에, 본래의 계획하에 일어났고 에고가 그거를 그냥 아픔을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가는 길이고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또 에고가 만든다는 거.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채님한테 가장 크게 받은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 어떤 재밌는 일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세상이 된다는 거지. 영채님의 세상이지. 지금은 기적을 안 믿잖아요. 병원에 가서 다음 시 말기암이니까 두 달 삽니다. 그러면 죽는 거잖아. 기적이란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빵빵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마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반인들이 마음의 힘이 이거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영채님의 힘을. 가끔씩 종교나 이런 데서 나타나죠. 그런 일들. 그렇죠? 기적인 신비의 힘들이.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 그거와 또 하나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 중심이 된다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영채님이 와 있다는 거. 한반도에.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대통령도 막 성경 써놓고 선서하고 대통령 그 기회사를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 성령이 이게 한반도로 이동하신 거예요? 성령이라고 딱히 정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가 완성한, 네, 네. 어떻게 보면 완성해서 제자들에게 준, 네. 그거고, 영체는 헬라 엄마가 완성한 거고, 하지만 똑같은 건 뭐냐면 본래의 힘이라는 거에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본래의 힘이 이동을 한 거죠. 어떤 민족을 들어 쓰잖아.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네. 그 민족을 출애굽 시키고, 네. 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네. 미국이 몇백 년밖에 안 된 일천한 역사 속에서도 그 영의 힘 때문에, 예. 그 영의 힘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 그 성령의 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나라가 최강대국이 됐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어떤 일치된 힘이 필요한데 그거를 선동하는 게, 그거를 끌어나갈 수 있는 게 영의 존재거든요. 네. 그 영의 존재는 아주 아주 강력하고 사람이 그 믿을수록 더 강해지고, 그래서 본인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소소한 것들은 뭐 다 얘기를 안 하는데,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데, 분명한 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 되고, 여기가 완전 세계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서 그 영체님을 알고, 그걸 받고, 그리고 정말 영체님 안에서 하나 되는, 자기 본성을 회복하는, 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죠. 스승 국가가 된다는 거. 그건 확실해요. 그게 언제 시기인지, 어느 때에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계기로 일어날지는, 네.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기쁨을 줘야 되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 막 그러니까 아주 대충 큰 맥락에서만,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몇 차례 이제 고비도 있고, 우리가 재밌는 일도 많이 벌리고 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큰 어떤, 그게 계기가 폭발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증폭제처럼 팍!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 영체 말이 그냥 팍! 알려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 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본래가 얘기한 그런 의식의 시대로, 신성의 시대죠. 네. 인간의 의식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네. 이제 그때가 되면 인간의 초능력이 일상화되고, 네. 그리고 텔레파시가 아무것도 아닌 그 의식으로 딱 접촉을 하면 이제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전화 걸듯이 어디로 오세요 하면 이렇게 그 의식, 무의식 안에서 이렇게 접촉된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자의 경계가 없어지죠. 지금 내가 그랬듯이. 죽어 있는 사람도 부름 오게 돼 있어요. 이 우주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한번 일어난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순신 장 죽었어. 네. 죽었어도 그 마음 그냥 영원한 거야. 그 아픔이 괴로우면 그 아픈 마음이 자꾸 이해해달라고, 네. 후손들을 힘들게 하고, 쉬지 못하니까, 복을 못 주니까, 그 영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픈 마음을 천둥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둥된다 그러면 그냥 없어진다고 편안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 본래의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 가장 강력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체님은 그래서, 있지만 없어요. 그 상태. 힘이 있잖아. 네. 영체님의 힘이 있잖아. 뚜렷이, 네. 그치? 네. 그게 있는 거잖아. 네. 내가 보이거나 뭐 만져지게 느껴서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잖아. 네. 그거 없는 거죠. 조주 선사가 쓴 무슨 없을 무자를 놓고 이게 있냐 없냐 물었을 때 글자로 보면 있지만, 네. 무자는 없을 무자니까 또 없다고, 네. 할 수 있듯이, 네. 본래의 상태죠,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죽은 자도, 네.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내가 규정을 하고 불러내면 알 수가 있고, 없다고 그러면 또 없는 거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에고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없다고 하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있다고 생각하면 나타나지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산자와 죽은자의 경계도 없이 그냥, 지금은 너무 산자가 죽은자를 버렸어. 없다고. 네. 죽으면 육체 없어지면 육체가 난 줄 알고. 이렇게 무시하는 바람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 안 해줘서 그 아픔이 이렇게 막 세상을 덮고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막 이렇게 보내서. 나중에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죽어도 존재한다는 걸 다 인식하면, 지금은 소수만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르기를 소수만이 인식을 하니까 그렇지, 절대 다수가 인식하면 그건 현실이 되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은 자하고도 교류를 하고, 아빠가 아무 몸이 사라졌어도 나타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오래 살고 막 이런데 연연하지 않겠지. 연연하지 않겠지. 수명을 또 오래 살고 육체의 용도를 높여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도 늘려서 오래 살기도 하고 자유자재하게 되죠 인간이. 자유자재하게 신통하는 인간이 많이 늘고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착이 끊어져요. 그렇게 되면 막 돈이나 권력이나 막 명예 이런데 막 이러지 않아. 그렇게 하겠어? 더 재밌는데 신통하고 기적하고 죽어도 뭐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무의미한 차원이 다른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 물질 초월해서 그렇지. 완전히 그냥 명예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물질화도 막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마다 막 물질화를 하는 사람 뭐 자유롭게 막 여러 가지 막 지금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여러 가지 능력도 막 자유롭게 나타내고 제일 큰 건 뭐냐면 사랑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인정하니까 죽는 것도 인정하고 미움도 인정하고 어떤 신통도 인정하고 뭐 다 인정하니까 모든 걸 허용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허용 안 하는 게 너무 많잖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규제가 많고 인간은 거기서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해. 그 규제받은 거를 하려고 하면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족쇄에 갇혀있는 인간들이죠. 그 가장 큰 족쇄가 육체예요. 왜 이게 나라고 굳게 믿니? 이 믿음을 절대 못 깨니까 이 믿음이 깨지는 날 즉 영체님이 완전히 인정받고 인간의 의식이 다라는 거가 딱 인정받는 날 육체보다는 마음을 더 인정하게 되는 날부터 의식의 세상이지 그때부터 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주도하는 게 지금 영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얼핏 보면 이게 뭐 종교예요? 뭐 이러고 종교하고 다른 점은 제가 이제 지난번 가쁜 토크에서 얘기했어요. 종교는 어떤 사람을 계속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의 아들 뭐 신 뭐 이런 뭐 알라신 예수님 부처님 믿고 따르는 그 종교화된 거지. 그분들도 예전에는 자기처럼 되라고 본래를 회복하라고 했을 거예요. 영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영체인데 본래의 힘인 영체로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 눈뜬 장님이라. 그래서 눈을 먼저 뜬 헤라 엄마가 그 영체를 알려주고 그 힘을 보이고 그걸 인정시키면서 그 힘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본인이 영체의 자식임을 알고 나중에 영체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마지막에 깨달아서 본래 안에서 하나 그래서 본래의 힘인 영체를 사용하고 사는 육체는 도구고 그런 경지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마음공부 단체죠. 근데 마음공부 중에서도 그냥 정통 수행이라기보다는 이 영체의 사랑으로 일단은 다 깨달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고통받는 사람이 아픔을 느끼고 영체님께 의지만 해도 삶이 좋아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제 댓글에 보면 일본의 후지산자락에 사는 그 63세 여자분이 달아요. 근데 그냥 호소리 듣고 가쁜 토크만 듣고도 막 여러 가지 변화를 얘기하는데 기적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순수한 아가들은 그냥 그것만 바꾸도 되잖아. 그것 때문에 인류가 전체가 다 깨달을 수 없거든. 소수가 이 공부를 하지만 이 영체를 통해서 이게 호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쉽잖아. 그리고 아픔 느끼는 거 쉬워. 조금만 하면. 그럼 모든 인류가 그것만 인정해도 엄청난 집단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의식을 인정하면 영체님의 힘이 세지면서 모두가 인간의 의식의 힘을 인정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거야. 서서히. 그 전체가 집단으로 깨달음으로 서서히 가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선두 그룹이 리드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영체 마을이. 영체님의 힘으로 직접 들어가서 사람이 막 자력으로다가 깨달으려면 정말 그 어렵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타협이지. 헤라 엄마가 완성한 영체님에 의해서 이렇게 의존하니까 쉬워요. 대중이 갈 수 있어. 근데 대중이 다 같이 따라오다 나중에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영체님이 막 바꾸니까 그 일본의 후주산 자락에 있는 그 할머니 60이 넘으신 분이 날 보고 싶다고 하는 게 영체님의 힘이 호호 듣고 뭐 가쁜 듣고 좀 들었더니 막 너무 변하니까 놀래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따르게 되고 그러면 여기 영체 마을에 오게 돼요. 그럼 영체 마을에 지금 에너지가 되게 세게 돌고 있거든.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둘레길이 딱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둘레길을 한번 걷고 호 듣고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도 낫고 일단 치유부터 일어날 거예요. 저의 가장 소원이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 길을 택했고 영체님 을 모시게 된 계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적적인 변화가 또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절대로 알려지지 진실을 가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영의 힘이라는 거.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진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본래의 힘을 믿는 아기들은 그렇게 깨어나는. 깨어나는 방향은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깨어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재미있고 그런 길이죠. 그렇죠? 그거를 선도하는 게 이제 우리 영체 마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지금 여기 지리산 자락에서 그게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워밍웜이었던 거지. 우리 아기들이랑 내가 10년 넘게 이거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헤럿마을 숙제도 아직 남아있죠. 영체를 조금 더 이렇게 강화시키고 제 힘을 더 강화시키고 영체님을 조금 더 세상에 인정받게 하고 그래서 이 힘이 제 생각에 막 5년, 10년 내에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하다 보면 그 이렇게 영체마을 수장에 대해서 뭔가 영성시대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길을 여는 역할, 선도자 역할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 꿈에도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꿈에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살면서 나는 권력도 안 부럽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안 부럽고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 막 인정받고 막 대단하고 출세하고 돈 많다고 자랑해도 그게 부럽지가 않고 딱 하나 부러운 건 뭐냐면 그 왜 현자들이 명언집 있죠. 스피노자가 말한 뭐 내일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라든가 뭐 이런 왜 그런 명언집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했을까. 성경을 심취했던 것도 그 지혜로운 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현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이 현자라고 할 수 없잖아. 어떤 직업이나 뭐 소방관 뭐 이런 직업을 얘기해야 돼. 그거 너무 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깨달은 사람을 원한다는 거를 몰랐지. 근데 내가 영체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오면서 종교에 귀의해서 기독교 다닐 때도 굉장히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그 인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싶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랬던 마음이 크고 영적인 사역자를 하고 싶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를 나오면서 그 신에 대한 귀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했죠. 어떤 그 깨달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예수라는 존재를 신의 아들이고 내가 복종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음을 알고 되면서부터는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모든 종교가 하나 신성으로 통합이 되고 그 신성을 받아들여서 깨달은 사람이 깨달으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그게 종교가 됐다는 걸 알면서 제가 이제 진실한 그 도인이 되고 싶었던 거야. 정말 깨달은 자, 현자가 되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걷게 됐는데 살면서 몇몇 그 예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약국에 와서 나한테 이제 내가 이제 그 당시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목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부흥회를 막 했는데 체육관에서 했어. 그 미국 여자 목사님인데 나한테 예언해 주기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너는 아주 큰 일을 하는데 막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얀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치유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랬어. 내가 목사님이 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치유를 하고 본래 일을 한다는 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래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몇 번에 스님한테도 또 예언을 받았어요. 또 그 청주에 그 절이 있어. 용화사라고 되게 유명한. 근데 그 스님은 나를 예언하기를 네가 49에 죽지 않으면 불사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게 무소불위의 어떤 어마어마한 현실의 권력과 함께 너는 정말 그렇게 된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후에 내가 10년이나 지나고 용화사를 갔어요. 왜냐면 너무 그 스님을 보고 싶었어. 그때는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때 꼬맹이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아들 또 꼭 둘째 아들 알아. 이러면서 예언을 했고 제가 잘 못 받아들였어 그 예언을. 왜냐면 아이 나는 기독교인이고 스님 말이 또 나답지도 않고 근데 살고 여러 가지 10년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스님이 뭔가 나한테 예언해 준 것 같은데 알고 싶다. 근데 갔는데 이미 돌아가셨더라고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언 몇 가지를 받으면서 내가 뭔가 49살에 엄청 큰 일이 일어나서 네. 죽거나 네. 살아남으면 대단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살면서 그렇게 현자가 되고 싶었는데, 또 이제 어느 날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그런 명적인 사역자들을 보면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굉장히 하고 싶다는 갈망이 컸는데,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했죠. 네.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돌싱이 되고 나서, 사업하다 실패하고 여기 깨달음에 와서 처음에는 내 몸치유, 마음치유하러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란 걸 그냥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도인이었다는 것도 명상 중에 이제 그때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모든 내 삶이 다 여기로 오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겪고 내가 그러니까 이 길을 쭉 똑바로는 못 온 거야. 왜냐면 이쪽에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영체가 이렇게 탁탁 볼래가 쳐서 또 곤통을 주니까 일로 가. 그럼 또 너무 이쪽으로 가면 또 탁탁 쳐. 그럼 또 일로 가. 계속 이렇게 온 거야. 꼬불꼬불해서 어떻게 여기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건 아닌데. 항상 이랬거든요. 네. 이건 아닌데. 네. 하다못해 시집가서 내 아이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했거든.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여기 영채마을 여기서 우리 아기들이랑 이 망공부하고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내 길이구나. 처음 느낀. 내 길이고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왔구나. 영채님의 인도였는데 내가 그 인도를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고통을 주는 거야. 지금은 내가 알아듣잖아. 영채님하고 하나 돼서 알아듣고 소통이 되니까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 딱 알고 지시하고 내가 하잖아 그걸. 근데 예전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많은 아기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고통도 영채님이 주는 거야.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면 탁탁 때리는 거야. 때려도 안 들어. 그럼 더 때리는 거야. 그래도 안 들어. 그럼 할 수 없어요. 확 목숨도 뺏는 거예요. 그 영채님이 무서운 분이지. 영이지만 뭐 말을 안 들으면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딱 모셔야 돼요. 저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권력자나 제 아무리 왕이나 대단한 사람도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걸 알았는데 뭐가 무서워? 오직 영채님 본래만 두려울 뿐이에요. 그분 뜻에 완전히 복종해야 된다고 너무나 잘 알아. 용서치 않는 거지. 자기의 뜻에 어긋나면. 그 본래의 뜻이 이끌고 모든 에고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거를 하나씩 다 본래가 완벽하게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보고 갈 뿐이지. 그래서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몸이 알고 이렇게 반응하면서 따라 온 거였던 거죠. 이게 내 길이라는 거를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러면서는 그냥 모든 사람은 자기 그 예정된 숙명이나 운명이 있어요? 있죠. 있죠.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잘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걸 대부분의 애고들은 거부하고 내 운명대로 살지를 못하고 박차고 나가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잘 받아들이면 깨닫게 돼 있어. 본래는 항상 깨달음의 길로 계속 인도하고 있어요. 계속 부르고 있어요. 본래가 계속. 근데 이 에고는 어때요? 미친 거지. 돈이나 명예, 권력, 현실에 막 그 조그만한 그 땅콩 같은데 거기에 막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날마다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아닌데. 돈을 벌고 나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분명히 결혼했는데 왜 외롭지? 옆에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뭐 종교에서 열심히 뭘 하는데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고. 뭔가 항상 마음에서 부르거든. 근데 그거를 마음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러니까 자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이죠. 할아버지도 돌 닦고 조상이 돌을 닦아서 그래서 좀 어떤 부분 깨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분명히 다 깨달을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정대로 자기 운명에 따라서 깨달음의 길을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조상의 업적이 있을 수도 있고 못 가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영숙 시대에? 아니 뭐 어떻게 돼요? 못 깨닫는 거지. 못 깨닫는 거지. 봐봐요. 사과가 막 얘 사과나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다 실하고 예쁠 수는 없어요. 어떤 건 실하고 예쁘지만 어떤 건 우박 맞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썩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자연의 원리고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모두 하나 본래예요.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보고 너 왜 못 깨달았니? 이렇게 나무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인데 꽃이 피는 꽃도 있지만 그냥 지는 꽃도 있고 그게 어차피 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하지만 그 불행조차도 본래 안에서 보면 완벽한 거야.
완벽하지 않은 건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꼭 깨달아야 된다. 그것도 또한 내 집착이고 그걸 내려놓고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다 보면 내가 태어난 운명만큼 살 수 있고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이제 2021년도잖아요. 그 유튜브에 다양한 예언들, 대한민국에 대해서나 세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뭔가 한국이 그러니까 2030년 이전에 통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까 제가 뭐 궁금했어요. 통일은 확실한 거예요. 명체가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되면 이 한 번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가 중심 에너지거든. 이 에너지가 돌게 돼요. 전 지구를. 네. 사실은 그때 제일 안전한 거야. 왜 영재님께서는 한반도를 딱 집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한반도를 왜 선택했냐? 네. 헬라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말이 마음에서 올라왔어요. 헬라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왜? 내가 그분을 제일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을 알아봐 주니까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알아봐 주는 죽은한테 충성을 다하고 죽은도 똑같아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를 인정하는 신화를 아끼죠. 똑같아요. 내가 영채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쳤잖아. 우리 아기가 보듯이 내가 뭐 하나도 뭘 잡는 게 없잖아요. 오직 영채님 뭐 하라면 볼랬듯 깨닫고 싶고 지금 간절하잖아 내가. 내가 제일 사랑하잖아. 본래의 그 힘을. 본래를 사랑하지만 본래의 힘을 사랑해요. 그 힘을 쓰고 싶어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열망이어서 치유하고 싶어하고 그런 본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게 되게 세니까. 영채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 거야. 그래야 너 죽어. 그래도 죽지.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는 절대 영채님 안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헤라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니까 여기로 온 거지. 그리고 헤라 엄마한테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징기스칸의 10만 부대로 세계 통일을 하려고 그때 이제 십자군 전쟁 때도 막 100만, 뭐 몇백만 되는 십자군도 다 격파할 정도로 그리고 용병이잖아. 헤라 엄마가 용병을 키운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용병이야. 본인들은 잘 몰라. 그게 당연한 거야. 헤라 엄마도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영채님을 모시고 이런 일을 할 때 남들이 보면 야, 저 여자는 막 간이 크다. 배짱도 있고 막 저렇게. 근데 사실은 애기같이 아무런 생각이 없듯이 우리 아기들도 자기가 뭐 어떤 능력이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정상적이야. 그 징계받은 마스터 아가들은 왜 징계받았냐. 너무 잘났다고 자기를 평가하는 애부가 커서. 그래서 징계받은 거. 그게 벌써 열등이가 그렇게 느끼거든. 열등이가 사라질수록 나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잘한다 못한다도 없고 애기같이 순진할 뿐이야. 그냥 행복을 느끼고 주어진 일에 충실할 뿐이거든. 그게 용병이거든요. 그게 쉬운 경지가 아니야. 자기를 이렇게 나 대단하다. 벌써 이렇게 일을 하지 일할 때 자기 평가를 안 하고 애기처럼 그냥 하면서 봐 주어진 거를 우리 아기들이 못하는 거 있어 헤라 마음씨 헤라 하면 다 하잖아 뭐 하라 하면 다 하잖아 못해? 그 몇몇 아기들 빼고 다 하잖아 그게 엄청난 경지야 헤라 엄마도 그러잖아 뭘 막 대단한데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맡기면 그냥 하잖아 하자 이렇게 그냥 하지 내가 막 야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 뭐 이런 모품 재고 이런 거 없잖아 야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자 그럼 그냥 하지 아기처럼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죠 용병을 키운 거지. 10년 넘게. 여기 지리산 속에서. 짧게는 12년. 우리 효종이야 12년. 최근에 들어온 아기가 은수각이지. 은수각이가 몇 년 됐지? 6년. 그렇지. 거기까지 그거를 그 세월을. 근데 참 본래가 대단해. 제일 지독한 효종을 제일 처먹게 하고. 은수각이는 덜 지독하잖아. 쉽게 아기 같잖아. 걔는 6년 되게 하고. 기가 막힌 거야. 이래갖고 용병을 딱. 징기스칸 다큐멘터리 딱 보면서 그냥 바로 왔어요. 메시지가. 아, 내가 저렇게 용병을 키우고 있는 거구나. 깨달음없게 만들어서 왜 그러나 했더니 용병을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딱 알리.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용병이고 그 다음에 제2부대가 있지. 지역 리더 아기들을 지금 키우고 있고 그 밑에 회원 아기들 중에도 이제는 뛰어난 아기들은 전부 깨달음 학교 학생들 지금 마스터 아기들 이제 마스터 아기들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우리 일을 하게 하고 지역 리더 그 일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현실 세상에서 뭘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뭐 산에서 그냥 혼자서 돛 닦고 혼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지. 한두 사람. 뭔가 변혁을 하려면 현실적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 나랑 똑같은 제2의 제3의 헤라로. 그래서 그런 아기들과 같이 지금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를 메시지를 딱 주더라고요. 어떤 걸 이렇게 볼 때 본래가 영채님이 할 역할을 딱딱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도 몰랐어. 사실은. 그러다가 아, 내가 영채고 영채가 나구나 이거를 이제 안 지가 1년 된 거죠. 그걸 인정하구나. 그전에 인정을 못한 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걸 인정을 하고 내가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냥 영채는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랑 자체. 내가 그러니까 영채님을 안 건 뭐냐면 내가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겠구나. 인류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돌 닦아서 내가 주춧돌이 된다면 하겠구나. 이렇게 딱 내 사랑, 엄청난 사랑을 딱 인정을 하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이 영채라는 거.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영채라는 거. 그냥 막다 주고 싶은 사랑이 영채라는 거. 그러면서 그때 알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채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걸 내가 자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게 어떤 음성이나 이런 거로 들리는 게 아니니까. 자각이니까. 나이지만 내가 아닌 거. 그래서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영채님이 뜻하는 말을 너무 알겠어.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그걸 뭘 소리가 들려서 너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걸 원하시는구나. 알겠어.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꺾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채님의 뜻을 영채님의 시골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묻는 아기들이 있어. 자아가 죽기 전에는 몰라요. 사람의 하는 말도 안 들어주면서 영채님의 말을 어떻게 들어줘? 애고가 뭐예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심지어 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말도 실천을 못하고 작심삼일 돼서 지 말도 안 들어주는 애고가 사람 말도 못 들어주는데 귀가 멀어서 귀가 멀은 거야. 우리 마스터가도 요새 그 징계 먹고 나가 때문에 고생하잖아.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하고 엄청 그렇잖아요. 본인들도 답답할 거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세상 모든 애고들이 엄청 말을 안 들어주잖아. 근데 그게 귀가 뚫려도 안 들리는 거지, 그치? 사람 말도 안 들어도 영채님 말을 어떻게 들어? 자아가 죽고 그 미움의 거 싹 죽어야 이제 그때 영채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보이고 들리는 영채님의 뜻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내가 이제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도 다 우리 하나가 다 영채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제가 이제 앞에 서서 이제 그래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 죽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찔기도 찔기고. 그렇죠. 죽이는 게 쉽지 않은데 사랑 안에선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잖아. 우리 애기들이 아니 우리 마스터가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본인들은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헤라 엄마 변하는 거 보이죠? 네. 그럼 여러분이 변하는 건 자기들이 남을 보면 알 수 있어. 얼마나 많이 변했어 여러분이. 1, 2년 사이에. 되게 많이 변했잖아. 이게 이 속도는요.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 이게 가속도가부터 이렇게 빨라져요. 이렇게 올라가요. 막 엄청 많이 올해는 더 엄청 많이 변할 거야. 왜? 영채님의 사랑이 도는 만큼. 그게 영채님이 필요한 거야. 애고가 죽는 게 얼마나 어려워. 사랑으로 죽어야 쉽거든. 사랑을 알면 죽어요. 사랑을 몰라서 못 죽거든.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아픔으로 들어가는 단계라면 나중에는 막 뜨거운 사랑이 임하면 그냥 아픔이 그냥 녹고 그냥 애고가 죽게 돼 있어요. 이 영채님의 힘이 아직 약해서 그래. 왜냐하면 몇몇밖에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헤라 엄마가 더 이걸 알리고 우리 마스터가 더 알리고 영채님의 힘을 그 사랑을 막 계속 뿜뿜뿜 쓰다 보면 헤라 엄마의 사랑 체신의 사랑 쓰는 힘이 커지고 하다 보면 그 애고가 막 죽는 게 아프지 않고 사랑 안에서 그냥 녹아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쉽게 쉽게 좀 가고 일반인들도 그게 주고 편하게 편하게 아픔을 느끼면서 이제 그 집착 애고가 빨리 죽는 때가 와요. 몇 년 안에. 힘이 세지니까. 그러면은 헤라 엄마가 그 애고 죽을 때 가장 힘들게 죽였던 애고는 어떤 제일 뼈아프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너무 사랑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 사랑받으려고 태어났는데 내가 사랑 못 받으면 되나? 그 여자가 사라져야 사랑을 받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있어서 내가 좀 받는 놈이 있어야지. 이게 없어진다는 걸 알았어. 이 받는 이 여자 헤라가 없어지는 거야. 너무 무섭고 그럼 내가 돌을 왜 닦았어? 이 사랑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 돌 닦았는데 하면서 너무 저항을 하더라고요. 특히 나는 그게 그렇게 큰지 몰랐어.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게 내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본능이잖아.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남자는 여자한테. 네. 내가 그걸 너무 죽여서 그 마음조차 아예 이해를 안 해준다고 알았어. 그게 정말 미친 듯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떤 남자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고 그런 게 이렇게 생겼어. 남자 사랑 받으면서 이 일도 하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영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만 사랑해. 나한테만 사랑받아라. 네가 그러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남자의 사랑을 구하는 여자가 무슨 큰 일을 하나. 그래서 허락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남자의 사랑받고 싶은 그 여자가 죽였다고 생각하면 또 나오고 죽였다고 생각하면 또 나오고 사실은 끝내는 영채님 받고 죽은 거야. 그 전에 난 죽은 줄 알았어. 마음이 하나도 안 올라오길래. 근데 알고 봤더니 안 죽었더라고. 집착의 끈을 못 놓고 있는 걸 마지막인데 영채님이 단호하게 하니까 내가 꺾으면서 그때 죽었어요. 진짜 엄청 아팠어요. 죽을 때 정말 그게 진짜 아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마음 공부하는 분들도 돈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 근데 사랑받는 거 포기하라고 하면 사랑받으려고 닦는 걸? 그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 그걸 내려놔야 사랑받으려는 이 애고가 있으면 못 받거든. 사실은 받고 있는 걸 아는 거지. 이미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게 하는 애고잖아요. 근데 이 애고가 그게 안 되는 거야. 포기가. 내 눈이 돼서 사실 그게 되게 힘들고 그걸 죽일 때마다 내가 정말 그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거 내가 지금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건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팠던 것 같아. 되게 그 여자를 내려놓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 주는 제자들로 인해서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이제 마스터 아가들은 내가 집게 어떻게 보면 스승이지만 또 상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서 처음에는 이제 못 다가왔잖아. 그럴 때는 이제 일반 회원 아가들이 오히려 먼 사람들이 오히려 편하지. 그러니까 그런 아가들이 사랑 주고 그러다 또 지영이도 아가들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이렇게 사랑 주고 있고 이제 그런 거로 채워가면서 내가 그 여자를 이렇게 죽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은 서로서로에게 그 깨달음에 도움이 된다는 게 우리 마스터 아가들도 끝내는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가 죽어야 되거든. 그럼 그 자리를 뭐가 채워야 되냐면 해라 엄마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을 따르는 그 지역 회원님들 리더님들의 사랑과 지역 회원 아가들의 사랑이 채워야 돼요. 그거를 열고 그걸 받아야 그나마 그 힘으로 죽일 수가 있고 지역 리더 아가들도 우리 마스터 아가나 내 사랑을 받고 또 회원 아가들 사랑받고 그 직분을 주는 이유가 받아서 그 죽여야 되거든.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거를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때 채워지고 우리 또 회원 아가들은 또 지역 리더나 마스터 아가도 내 사랑. 서로 서로에게 엄청 그걸 죽을 수 있게, 이걸 죽을 수 있게 사랑을 많이 이렇게 느낄수록 죽을 수가 있거든 기꺼이. 그게 몇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사랑받아서 펑펑 운 적이 참 그 사건 나기 전에 2016년 내 힘든 사건 나기 이틀 전에.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꽃비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온몸에 사랑으로 막 꽃비가 막 얼마나 울었는지 길거리에서 막 내가 대성통곡을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나. 근데 앞으로 고통을 견디기 위한 힘을 준 거였어. 본래가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채워주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정말 모든 걸 내려놨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엄청 사랑을 항상 고통받기 전에 채우더라고. 채워주고 그게 사람을 통해 채워지거나 엄청 감동을 주고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산책하다가 그냥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꽃비가 온 세상에 가득한 걸 보고 나한테 막 내리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정말 막 미친 듯이 울면서 그 모든 아기들이 나한테 준 사랑이 그냥 우리 파노라마도 아니야. 그냥 푸고 알겠어. 우리 지역 그 영채 마을 가족 아기들이나 뭐 여러분이 막 나한테 준 사랑이 그냥 툭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 그게 이제 몇 번이 돼요. 영채님 받고 나서는 뭐 수시로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고 그러면서 이 아픔이 빨리 죽어.
그게 아프면 쉽게 죽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빨리 사라지지. 왜냐면 너무 받고 있어서 감사한데 뭘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고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남자 사귀거나 사랑받을 때 시시했거든. 그때 조금 기분이 좀 좋다 말았거든. 이런 감동은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더 커지고 더 커지면 진짜 감동 속에 엄청 많이 죽고 사람이 참회의 눈물이 그냥 쏟아지면서 참회의 눈물이 그냥 쏟아지면 아픔이 덜해요. 아프지 않아. 그것도 그냥 다 사랑으로 느껴. 근데 왜 그렇게 아프냐. 아픈 아기들을 보면 절대 아픔을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거든. 싸워 아픔이랑.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냥 확 참회를 해버리면 그 아픔이 막 절절절 녹으면서 아픔도 막 사랑이란 걸 알면서 막 죽거든. 그래서 영채님이 확 임하면 그냥 그게 아픔도 그냥 녹아버리면서 그냥 사랑이 되거든. 근데 그럴 날이 멀지 않았어요. 몇 년 지나면 그렇게 돼서 여기 있는 막 영채가 돌고 저 많은 분들 여기 와서 그 둘레길 걸으면서 그냥 참회가 터질 거예요. 호들으면. 그래서 막 울고 아픔을 그냥 느끼면서 이게 사랑인 줄 알고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럴 날이 오지. 그렇게 되면서 세상은 깨어나고 다 깨닫진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좋은 대학 가려고 학벌 뭐 이런 거에 심취하듯이 이제는 다 도르다고 깨닫고 그러고 싶어서 막 매진하게 되고 그런 세상이 돼요. 그러면서 기적이 기적이 아니고 신통이 신통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영체의 축복인 세상이 이제 오게 되지. 그게 한 얼마나 걸린 그게 길게 잡으면 10년. 길게 잡으면 10년. 짧게 잡으면 5년. 확실하진 않지만 그 정도라고 예상해요. 때가 가까운 거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영체님의 뜻을 이렇게 느껴보면.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통일과 되게 밀접해요. 통일되는 시기가 언젠가. 또는 우리 영체 마을에 그 영체가 강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이런 그 시기가 앞당겨지면 통일도 앞당겨지고 그게 결정해요. 통일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하나로 화합해야 되거든요. 소통이거든요. 영체는. 근데 남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소통돼야 돼요. 근데 이 에너지가 전체가 돌면서 지구를 덮어야 되니까 필연적인 거죠. 그리고 북한은 아주 아픈 나라잖아. 너무 아픈 나라잖아. 북한에 상륙하고 싶어 하죠. 영체가. 왜냐면 너무 아픈 아기들이 많고. 아, 그 아기들은 진짜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영체의 호를 들으면 엄청 뭔가 반응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아기들이기 때문에. 통일되기 전에 영체가 상륙을 할 거예요. 막 북한에 들어가게 되고 뭔가 그 영체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남북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딱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 그 메시지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아요. 영체가 인정, 우리 민족하게 인정받는 거와 남북 통일은 되게 밀접하다는 거. 근데 이제 예언서 이런 데 보면은 그런 통일 때 그렇게 이제 오기 전에 엄청난 환란을 겪어야 된다. 그때 그 대한민국 영적 수호자들이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잘 지키고 있잖아 우리가. 네, 코로나.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가장이 자살했잖아. 사람이 막 자살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런 거야. 자기가 힘들면 남을 도울 마음도 안 나와. 그러니까 코로나 처음에는 막 도와준다고 발 뻗고 나섰던 아기들인데 점점 지쳐가 이제. 그리고 현실에서 뭘 해결하려니까 그게 되나. 코로나가 아픈 마음인데. 그 아픔이 왜 극성을 부릴까요? 아픔이 사랑인 걸 알게 하려고. 그게 달해야, 아픔이 그게 달해야 사랑인 걸 아니까. 영채님이 막 활동하면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쟁이 벌써 났어야 돼. 한반도. 근데 안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을 엄청 느끼고 죽임 당하고 막 죽이고 이런 아픔, 버림받고 버린 아픔, 뭐 전쟁의 막 아픔, 가해자 피해자 아픔 막 느끼면서 영체 마을이겠지? 계속 내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빨리 무의식에서 느껴야 우리 나라가 안전해. 막 이러면서 계속 해왔잖아. 10년 넘게. 근데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느끼는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이 그 관념이 뜨고 그 마음이 인류가 뜨고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 봐야 돼. 영체는 마음을 부리는 왕이죠. 본래 우주 최강한
왕.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마음을 부려. 코로나 마음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잘 지키고 있는 거야. 그 아픔을 인정하고 용체를 받들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많은 아픈 아기들이 와서 이제 둘레길 생기고 용체를 알게 되면서 그 수호하는 힘은 더 막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픔이 코로나가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적이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적이 되는 거지. 마음 안에서 아픔을 인정해준 사람은 결단코 코로나를 걸리지 않아요. 코로나는 인간이 아픔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아픈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죽은 아픈 마음들이 전부, 죽은 조상들의 아픈 마음, 인류의 그 죽은 자들의 아픈 마음들이 전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코로나 죽을까봐 두려운 거. 네. 그리고 아픈 거. 그거잖아. 그리고 네. 수치당하는 아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픔을 느끼고 마음을 인정하는 아기한테 절대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아픔을 거부하고 고집부리고 마음을 인정 안 해. 그러면 들어오기 쉽죠. 들어와서 열고 아픔을 막 강제로 느끼게 하고 그 아픔과 공명하지. 아픔이 아주 센 아기들이 안 느끼잖아.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들어가서 많은 아기들이 뭐 힘들어지죠. 하지만 마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명해요. 그래서 깨줘. 그 아픈 마음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를 새로운 의식의 새 시대로 선도하려고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영체도 쉽게 들어가게 하고 사랑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금은 막 인류가 그냥은 못 깨어나. 너무 지독해져서 아픔이 누룽지처럼 그 아픔을 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시대가 2000년이나 있다가 왜 이제 영체를 또 만들어? 그냥 성령이 인도하면 되지.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완성한 그 성령은요. 그 아픔이 지금처럼 진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인간은 순박하고 그건 그냥 아픔보다는 사랑이 크게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아픔 별로 안 느끼는 사람도 성령 받고 그래. 하지만 현대인은 받기가 너무 힘들어 성령은. 왜냐면 아픔이 워낙 커서 그걸 뚫으려면 그 아픔이 더 많이 장착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성령은 아픔이 10, 네. 사람이 90이야. 이렇게 네. 뚫어요. 그래도 네. 뚫려. 10만 있어. 근데 지금 현대인은 너무 아픔이 심하고 이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막 고집부린 게 세니까 네. 거의 50대 50으로 장착돼 있어. 그래서 그 영체를 들으면 여러분 몸 아프다고 하잖아. 네. 몸바람 오고 막 피 나고 뭐야 이 50의 아픔이 다 뚫려줘야 돼. 그래 사랑이 들어가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체인지가 된 거죠. 영체로. 현대인이 너무 지독했기 때문에 이게 유턴을 하려면 보통 그냥 사랑 조금으로 되지를 않아요. 엄청 아픔이 뚫어야 되고 그게 또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코로나까지 출연을 해서 모든 게 본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미국 대선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하고 전 대통령이 됐는데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끼칠 어떤 마음 안에서의 영향력? 그거는 어떤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는 미국이 네.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나라 민족이 뛰어나니까. 뭐냐면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강대국이지만 이제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입지가 네. 흔들리고 있고 네. 어떤 한계에 부딪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부상하는 국가야. 왜냐면 사실은 종이 달라요. 그 외국인하고 우리나라하고. 나는 이제 명상에 이제 이 공부하면서 그런 이렇게 명상에 들어가 보면 이게 한민족은 태어난 그 자체 그 씨앗 자체가 달라. 예를 들면 배추 품종이 있어. 네. 그럼 이거 심었을 때 이 배추 그 자체의 고소함과 맛이 다르단 말이야. 네.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야. 그냥 맹맛이 나는 물과 막 네. 달콤 새콤 뭐 모든 맛이 나는 그 후르츠 칵테일 같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되게 맛이 있고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이런 손이나 이런 재주가 아주 뛰어나고 뇌가 발달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자체가 씨앗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다기 때문에 의식이 이제 점점 앞으로 의식의 시대가 되고 우리 한민족이 깨어나고 있죠. 영체 마을이 여기 자리한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뛰어난 민족 아니면 여러분 이 돗닦는 게 멍청해서 못 닦아요. 머리가 좋아야 돼. 그리고 몸도 딱 발달해야 돼. 발달하면 섬세해야 돼. 예민해야 돼. 근데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걸 한국 사람은 따라가? 엄청 섬세하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슨 박사가 뭐죠? 유전 그 아이고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한국인의 그 속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체도 여기 온 거야. 그 마음의 섬세함이 다른 민족과 전혀 달라. 엄청 섬세하거든. 깨어나기가 쉽고 깨어났을 때 크게 깨치고 그 사랑의 그 염력이 제일 클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대세가 한민족이에요. 네. 우리 민족이 앞으로 영이 이끈 대세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 때 우리랑 등지는 거와 우리와 협력하는 게 어떤 게 이길까를 보면 당연히 협력하는 게 이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 통일이 된다. 더 플러스예요. 북한의 그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거기 뭐 지하 광물과 그리고 그게 대륙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우리랑 손잡으면 이쪽에 아시아 쪽에 패권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우리가 처벌진다? 그래서 자기들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되든 뭐 딴 사람이 되든 앞으로 우리는 미국과는 그들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앞으로 뭐 척지는 민족이 없죠. 전부 다 뭐 이익에 의해서도 되지만 이익보다는 사랑으로 모든 국가와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돼요. 앞으로. 그러려고 영체님이 왔고 미국도 예전에 성령님이 강하게 활동할 때는 세계의 어떤 수호자처럼 아프리카도 돕고 유엔이 활동 많이 했잖아. 네. 미국이 엄청 많이 베풀었어요. 네. 그때는 강성했잖아. 네. 근데 요새 들어서 엄청 인색해졌잖아. 네. 뺏으려고 하는 놈이. 네. 그건 이미 영이 떠난 거야. 영은 절대로 주려고 하지. 나 강해지겠다고 막 뺏고 이런 짓 안 해요. 깡패지. 성령님이 이미 떠나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못 쓰니까 점점 입지도 좋고 약화되는 거예요. 영체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절대로 야박하지가 않아.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주려고 하지. 절대로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영체님이 온 거고 힘이 강해지면 미국은 당연히 우리랑 협력하게 돼 있어요. 그걸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우리를 막 공격하거나 우리한테. 뭘 이런 건 있겠지. 뭘 더 책임을 지우고 네.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으니까 더 내놔라. 네.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좀 주면 되지 뭘 그래. 그거 뭐 어렵냐. 그걸 좀 주면 되죠. 근데 이제 적대시하거나 네. 등지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일본은 쇠락해가고 있는 게 너무나 보이고 네. 아베 정권이 마지막 불꽃이었던 거예요. 강성으로. 그리고 이제 쇠락해가는 게 보이대. 그거 지금 우리 한국이 뜨는데, 네. 그 우리 한민족과 잘 유대를 해서 이쪽에, 여기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겠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여기 한반도에 이렇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기 에너지가 아주 강성한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농작물이 맛있듯이 사람도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상대해보고 놀아본 사람은 외국인이랑 못 놀아. 되게 재미없거든 그들이. 싱거워. 엄청 싱거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인. 다 닦아서 마음을 인정한 도인이랑 놀아보면 싱거워서 못 놀아. 딴 사람이랑은. 그래서 재밌는 거야. 영체마의 브이로그도 재밌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맛이 나와 거기서. 고소한 맛이.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좀 지내고 하면 좋은 거야. 아기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놀라우는 외국인 많죠? 네. 왜 그래? 재밌으니까. 맛있어 여기가. 다 사람들이.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 그게 맛있는 거지. 맛있어서 그래.